오늘은 남원읍에 있는 두 곳의 책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곳은 책방이 그냥 옛날 제주도 전통주택 같아요. 누군가 살던 곳을 이렇게 책방으로 잘 꾸며진 것 같은데요. 와, 제가 주인장을 제주도식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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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형님, 여기 책방인가요? 예, 책방 맞습니다. 어우, 책방이 그런데 꼭 옛날 주택 같아요. 부모님이 손때가 묻어 있던 안채, 제막, 창고들이 모두 책방으로 다 이렇게 변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어머, 이 벌통에 벌도 살아있나요? 아니, 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 벌은 없나요, 지금? 예, 예. 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가장 애착을 가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아버님이 그 벌을 오래 해서가지고 그 생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버님이 지금 짠 벌통입니다, 이게. 이게 아마 저 생각은 이게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집을 지켜주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하지? 운명의 장난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가 나고 자란 집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지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결합됐군요. 되게 재미있는 거죠. 이 공사하는 거 과정도 재밌었고. 여기 피노키오 보이잖아. 피노키오의 동화를 보면, 어? 고래도. 고래뱃속. 이게 피노키오의 고래뱃속의 그 상황이. 나 진짜 그걸 제가 연출 안 하고. 그래서 그러네. 지금 책장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고래뱃속을 통과해서. 진짜 저기서 보면 이게 그 모양이 나오죠. 정말 아, 상상력을 유발하는 네. 그런 책방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피노키오가 앉아있으니까 피노키오가 고래뱃속을 통과해서 오는 모습들. 애들이 되게 좋아. 재밌네요. 여기는 종합적으로 나오던 거예요. 기본적인 네. 책들은 여기에 다 전돼 네. 있다고 보면 그리고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예. 와서 없는 책을 주문해. 주문하면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빨리. 그러네. 2일이나 3일 내에 돌아갈 수 있게 해가지고 예. 일단은 여기 놔두면 차들이 오고 문자 보내면 오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주문한 책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은 좋아하지 뭐 그 청소에 갈 일 없이 전화해가지고 곳에서. 뭐 해달라 하면 내가 해주는 거니까 내가 공간 구성을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어디 놓을까를 고민하다가 아 당연히 여기 내가 살던 나의 학창 시절과 이런 곳을 보냈던 이곳 정말 의미 있는 곳이네요. 저가 여기 들어오면 네. 진짜 마음이 따뜻해. 대표님 가장 좋아하시는 최근에 읽으신 그림책 중에서 한 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까 말까 하는 네. 어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와, 네네, 예, 예, 하나 좀 내려주세요. 네네, 이빨 사냥꾼. 네. 뭐라고 하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잘 얘기하셔가지고 일러스트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강렬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이게 초원에 그림이 진짜 예쁘죠. 그죠. 강렬하면서도 그림만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더라고요. 오, 이렇게 뭔가 여기는 그러면 인문사회 서적들 중심으로 네, 하셨구나. 여기는 인문사회 경제. 네, 아, 인문사회 경제. 이렇게 나온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쪽은 뭔가 갤러리 공간 같네요. 네, 여기는 부엌이에요, 부엌. 아,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 작은 방이었군요. 네, 네. 처음부터 여기를 네. 이 갤러리 공간을 활용하려고 생각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벽을 없애고 네. 그 이 갤러리 공간이라는 게 그 저도 그림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책 관련된 원화, 네, 원화. 그리고 자기가 낸 책에 대해서 홍보할 길을 열어준다. 이제 부엌을 지나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또 여기만의 특징이 있겠죠, 대표님? 가기 전에 네. 아, 요구요. 다시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제주 좋습니다. 이거를 오셨는데 되게 많이 사진을 찍고 가요. 제가 나고 자란 공간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네 분들하고 같이 이 책방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그런 게 저희 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흥민 숙박이에요. 우와, 그냥 이 모습 자체가 제주네요. 감귤밭 속에 있는 책방. 길 안에 책부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안녕하세요. 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시에 예약한 문봉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책방. 음식 책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따뜻한 음식 이야기가 있는 책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레시피 책보다는 음식에 담겨 있는 이야기나 소설, 에세이 네. 책 네. 위주로 이제 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방들의 테마가 다 있네요. 사전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그냥 책방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 공간에서 책을 보던지 아니면 뭐 귤밭을 보고 멍을 때리던지 이래서 그냥 공간을 좀 온전히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하게 책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네네.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책방에 온 사람에게 시간과 네네. 공간을 온전하게 네네. 제공해 주시는 네네. 그런 거군요. 이 집은 이제 원래 이 책방은 원래 제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았고 지금은 살진 않고 살았던 집을 지금 이제 조금 수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책방으로 바꾼 거고. 계절별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책방 운영이 되느냐고. 책방에서 무슨 예약제를 하느냐부터 네. 시작해서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사전 예약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손님들의 만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훨씬 더 나아졌어요. 책이 훨씬 더 그전보다는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소개받고 사고 싶었던 책도 있네요. 제주식탁. 네. 이거 양용진 선생님 책. 가장 기다린 책보기 오게끔 처음에 시작의 책은 이 책입니다. 카모밀 식당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 이게 영화인데. 네. 카모밀 식당. 그리고 이 네. 방에는 네. 이제 요리 소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제 개인 소장품들하고 좀 이제 네.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런 데 있죠. 사이사이. 네네네네. 이게 딱 힘들잖아요. 세상에 이런 굿 아이디어. 네. 이런 주부가 탐나는 물건 네. 중에 하나군요. 이렇게 이런 네, 것들. 오. 오, 이 방에도 네. 책들도 많지만 차도 네. 있고 네. 식초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음식 책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숨겨져 있는 정직하고 정직한 생산자가 만드는 건강한 네. 식재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방에 이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대표님의 책들과 네. 공유하시는 그런 책들이 함께 있는 곳이군요.
아,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예.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선생님도 여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방명록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아,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요리책이라기보다는 네. 음식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따뜻한 에세이. 그래서 삶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신흥리 키람의 책부엌입니다. 책부엌에 오셔가지고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도 보시고 이런 자연들, 귤밭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약은 필수입니다. 꼭 예약하시고 오세요.